네, 이번에는 그 NPM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목표는 그 NPM 명령어를 좀 알아보는 거랑 NPM의 패키지를 배포해 볼 거예요. 그이 패키지를 배포하는 게 NPM에는 좀 미안한 일이긴 한데 그 배포했다가 바로 다시 지워버릴 거라서 네. 그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왜 미안한 일인지는 나중에 조금 강좌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NPM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그노어첫 강의 노드를 설치할 때 노드를 설치하면 NPM도 같이 설치된다 그랬잖아요. 그 NPM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거든요. 패키지 관리자죠. 노드의 패키지 관리자. 패키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3강에서 모듈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의 모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60만인가 70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드 개발을 하다 보면 직접 개발하는 부분이 적고 다 웬만하면 NPM에서 쇼핑하듯이 나 로그인 하고 싶어 하면 로그인 모듈 가져오고 뭐 데이터베이스 쪽 하고 싶으면 데이터베이스 모듈 가져오고, 네, 뭐 이미지 처리하고 싶으면 이미지 모듈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처음에 노드 할때 어떻게 느꼈냐면 노드는 이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 NPM에 그러니까 NPM에 60만, 70만 개가 있다 보니까 거의 다 NPM에서 찾아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드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바로 이 NPM이죠. 이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그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노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고요. 저희가 그 노드를 설치할 때 NPM도 같이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 하실 건 없고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네, npm 테스트란 폴더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네, 여기로 이동하셔서 npm init, npm init을 치시면 뭐 이런 갑자기 이런 글들이 뜨는데 이게 그 모듈 이름이랑 패키지죠. 그러니까 제가 모듈이랑 패키지라는 용어를 구분을 할게요. 모듈은 그 노드 내장 모듈들을 모듈이라고 부를 거고. 패키지는 남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 남들이 만든 모듈을 제가 패키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npm init 이 명령을 입력하면 그 내가 만들 패키지에 대한 이름이나 뭐 설명, 버전 같은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npm 테스트 아무 숫자나 그냥 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할게요. 왜냐면 이게 서로 간에 겹치면 안 돼요. 저희가 배포를 할 건데 만약에 저도 npm 테스트를 올리고 여러분도 npm 테스트를 올리면 먼저 올린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는 8346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거랑도 또 다른 걸로 하세요. 이렇게 패키지명을 저장해주고 버전은 그냥 해주고 디스크립션 설명도 그냥 npm 테스트 해주고 엔트리 포인트 넘어가시고 테스트 코멘트 넘어가시고 예,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어서 이거 만든 사람 저죠. 라이센스도 뭐 있는데 그냥 MIT 하시고 다 눌러요 그냥. 거의 다 엔터로 넘어갔죠? 패키지 명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json이 생겨요. 아까 제가 방금 입력했던 게 여기에 뜨죠. 네, 제로초 MIT. 이 테스트는 갑자기 이거는 입력한 적도 없는데 왜 여기 적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 메인이 그 아까 엔트리 포인트 제가 건너뛰었던 여기 엔트리 포인트가 이 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json이 그 저의 제 패키지에
그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남의 패키지를 설치하다 보면 그 패키지들의 package.json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패키지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고, 남의 패키지를 쓸 때는 꼭 package.json부터 먼저 열어보세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 분석보다 package.json을 먼저 열어보고, 아, 이게 뭐 대충 이런 걸 쓰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